네. 똑같이 잠을 못 잔다 그래서 다 똑같이 처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경 안정이고 보통 연세 있는 분들 잠못 자는 패턴, 중간에 깨는 패턴은 부족이기 때문에. 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네. 건데요. 우리 강남 메이저 위원회 김경철 원장님 또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우리 유연체 의학의 1인자신데 관련해서 오늘 수면에 대해서도 또 깊은 이야기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사실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또 잠이잖아요. 맞아요. 네. 꿀잠, 그러니까 제 환자 중에 잠 정말 원장님이 나 잠만 자게 해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돈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고서 그 전국 써 오시는 정도로. 분이 많아요. 잠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요. 맞아요. 진짜 다른 건다 괜찮은데 내 인생에서 제일 약한 게 잠. 왜냐면 매일 하는 행동이고 그렇죠. 거기서 실패하면은 그 다음날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더 나이 드시는 분들 중심으로 더 많죠. 불면증은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기 아, 때문에 네. 오늘은 제가 가능한 약 없이 어떻게 잠을 잘수 있게 하는지에 대해서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중요한 얘기. 일단 귀가 쫑긋해지네요. 약 네. 없이 잠을 잘수 있는 방법. 네,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네. 자, 그러면 불면증, 잠못 자는 분들 대체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시면 먼저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선배님 TV에도 예전에 불면증에 대해서 네. 많이 이제 언급이 됐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관점을 다르게 갖지만 저는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생체 리듬의 망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체 리듬의 망가짐. 네, 우리가 모든 게다 리듬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계절도 리듬이 있어야 되고 하루의 일중이라고 하는 낮과 밤의 높낮이가 달라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생체 리듬이 파괴가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낮에 햇볕 못지않게 굉장히 강한 조도의 그런 여러 가지 자극적인, 특별히 우리 눈 바로 앞에 있는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네, 연세 있는 분들도 스마트폰을 요즘 놓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TV나 뭐 오락기기나 여러 가지 또 반문화 발달되어 있는 이 한국 사회에서 또 이제 또 하나 오늘 강조하는 게 그런 어떤 멜라토닌을 닫고 여는 그런 어떤 조도의 변화 또는 일중 변화도 있지만 네. 한국 사회 특유의 그 스트레스 역시 호르몬을 붕괴시키고 망가뜨려서 이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하는 생체 리듬 망가뜨리는 이 주먹이기 때문에 거꾸로 이것을 극복하려면은 생체 리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이유도 중요하지만 네. 특별히 호르몬 관점에서 어떻게 회복시킬 건지를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호르몬 관점에서. 일단 네. 수면. 네. 수면에 대해서 한번 그럼 호르몬 이야기를 조금 부탁을 네,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호르몬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이해하시는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이고요. 여성 그리고 호르몬. 대부분의 나의 불면증은 갱년기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실 정도로 네. 사실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저하는,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은 갱년기 즈음에 시작되는 불면은 너무 쉬워요. 호르몬을 처방하면 처방하면 좋아져요. 네, 네. 정말 좋아져요. 정말 네. 갱년기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잠을 못 자는데, 근데 그런 호르몬도 있지만 네. 오늘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호르몬은 네. 부신 호르몬. 아, 부신 호르몬. 네. 그중에서 이제 부신을 그러면 좀 낯설어 하시지만 신장 옆에 있는 부의 뜻인데 영어로 그대로 하면 아드레날린이기 그렇죠. 때문에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이 분개되어 있다. 즉 아드레날린은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너지를 얻어서 하루에 모든 일과를 완성시키는 어떤 동력이 되는, 그게 이제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네, 그렇죠. 코티졸이 꼭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붙여서 나쁜 호르몬처럼 느껴지지만 네. 코티졸 때문에 우리가 각성해서 시험도 보고 많은 그 그렇죠. 업무들을 각성해서 하는 그 호르몬이 네. 현대인들은 만성적인, 그러니까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 같은 스트레스, 차라리 급격한 스트레스면 싸워서 코티졸 분비돼서 내가 힘을 정말 써버리면 힘을 되는데, 다 쓰면 되는데 네. 지치 정도로 계속되는 반복적인 스트레스, 또 마음의 번민들이 끊임없는 만성화된 스트레스에 이 코티졸이 낮에 떨어지거든요. 아. 근데 문제는 낮에 떨어진 코티졸이 하루 총량이 있기 때문에 밤에 같이 증가하면서, 증가해요.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증상이 밤만 되면은 머리가 말똥말똥해지고 낮에는 피곤하고. 아침부터 낮에는 영어로 이제 브레인 폭이라 그래서 뇌안개처럼 네. 너무 머리가 맑지 않고, 이건 졸린 것도 아니고 각성되어 있지 않고 다시 밤에는 다시 말똥해지고, 이런 것을 이제 호르몬 관점에서는 부신 역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부신 역전. 네. 그러니까 원래 코르티솔이라는 부신 호르몬이
아침과 낮에 많이 나오고 아, 네. 저녁에 떨어져야 되는데 반대가 네. 되면서 맞아요. 밤에 잠이 안 오고 네 거꾸로 밤에 이제 올라가야 호르몬이 멜라토닌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네. 수면을 방해하는 많은 물리적인 요인 때문에 멜라토닌이 감소가 되고 또 나이가 들면 또 멜라토닌이 감소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역전되어 있거나 또는 이렇게 하루 종일 변하지 않는 이 일중 변화를 아침에는 에너지를 올리고 밤에는 낮추는 그 호르몬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저의 가장 큰 역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영양소를 처방을 하실 텐데 네. 어떤 영양소가 좋을지 네. 네. 우리가 약을 처방하는 의사들이 꽤 많고 환자들도 쉽게 약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수면을 좀 유지시키고 싶은데요. 네. 대부분의 약은요. 우리 몸속에 뇌 속에 있는 가바라고 하는 가바. 네, 신경을 네. 안정시켜주는 그 우리 몸을 편하게 해주는 그 신경 수면 어떤 전달 물질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네. 약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신경 안정제나 수면 유도제나. 네. 근데 가바를 유도시키는 대표적인 영양제가 테아닌과 마그네슘의 비타민 B6번 같은 것들이 결합해서 이것이 가바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그 원료가 되는 테아닌. 테아닌 그러면은 좀 낯서실 건데요. 우리 차 중에서 명차. 예를 들면 보이차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그 물질 아미노산 20개 중에 유일하게 식물에서 만들어지는 그 아미노산이 테아닌이기 때문에 네네. 테아닌만 먹고도 마음이 안정되고 잠을 자는 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세로토닌 저하도 불면증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쵸,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의 저하 중에 세로토닌, 멜라토닌 그래서 연세에 드시는 분들 중에 기전 중에 하나가 멜라토닌이지만 네. 사실은 세로토닌이어서 의사들이 처방하는 많은 약제들이 세로토닌 약제로 수면을 유지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네. 약이 싫은 경우는 역시 세로토닌 호르몬을 만드는 영양제인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트립토판. 네. 네. 그래서 음식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제 바나나라든지 그렇죠. 견과류 같은데 이제 많은 그런 트립토판들이 네. 역시 비타민 B6번을 통해서 도움 받아가지고 수면을 유지시켜서 저도 어떤 사람에게는 테아닌, 어떤 사람에게는 트립토판 같은 또는 가바 같은 그런 서플리먼트 영양제를 추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사람마다 좀 다르게 맞아요. 네.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똑같이 네. 잠을 못 잔다 그래서. 다 똑같이 처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저도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여러 검사들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자율신경 검사를 통해서 네. 사람마다 이제 자율신경 검사는 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같은 사람도 있지만 할 때마다 교감신경이 굉장히 높은 어떤 긴장형인 사람이 있고 네. 어떤 사람은 반대로 교감신경이 너무 떨어져 있거나 에너지가 떨어져 있으면서 부교감신경이 굉장히 높은 약간의 우울기질이거나 좀 무력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네. 기질적으로 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저는 긴장형인 사람은 좀 더 그 가발을 좀 증가시켜주기 위해서 네. 테아닌 마그네슘들을 많이 쓰고 테아닌 마그네슘, 비타민 B6 네. 그 공식은 아니지만 좀 그렇게 네. 하는 그렇게 편이 있고 하죠. 부교감신경이 우세인 경우는 다른 말로 하면 교감신경이 떨어져 있는데 네. 제 경험에 하면 그거는 부신 호르몬 저하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침에 에너지 올려주는 부신 강화제랑 저녁 때는 좀 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트립토판을 좀 처방하거나 멜라토닌을 드리기도 합니다. 아, 그렇게 조절을 잘 하시면서 네. 그러니까 그 자율신경 검사를 통해가지고 네, 가장 최소한의 검사나 아니면 문진을 통해서 불안증을 잠못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자는 기전이요. 네. thinking too much. 생각이 너무 많고 긴장하고 예민하고 낮에 그 사람이 말했던 게 그제서야 떠오르면서 너무 억울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죠. 신경 안정이고 네. 보통 연세에 있는 분들 잠 못 자는 패턴 중간에 깨는 패턴은 멜라토닌 부족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 기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처방을 좀 달리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깨는 타입은 좀 멜라토닌 쪽이 또 쉽게 잠을 못 드는 경우 있잖아요. 처음에 네, 잠 못 자는 그 사람들의 그 특징적인 패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행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낮에 너무 잠을 많이 잔다거나 네. 또는 어떻게든지 잠자는 게 늘 나한테 숙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녁 때부터 막 긴장하면서 그렇죠. 큰 숙제를 앞두고 불안해하면서 너무 잠을 자려고 너무 많은 노력을 한다거나 맞아요. 이제 그런 어떤 특징적인 행동 패턴들을 잘 분석해서 사실은 어떤 약제보다 어떤 호르몬보다 가장 강력한 증거가 있는 것은 인지 행동을 바꾼다. 결국은 잠에 대해서 전투처럼 하지 말고 그리고 좀 더 물리적 환경을
가장 쉬운 걸로 스마트폰 충전을 침대 밑에서 하지 말고 거실에다가 네. 네, 그렇게 좀 몇 가지 조금만 변화를 하고 중간에 그냥 잠이 안 들면 그러려니 하고 선잠도 잠이다 하면서 이 불면과 친해지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정말 우리 김현철 원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가 잘 못 자면 원장님 찾아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수면에 대해서 많은 거를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또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네. 그 사람에 맞춰서 처방하는 거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맞춤 진료 굉장히 네.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너무 사실. 많아요. 네, 너무 네. 많은데 네. 그런 분들한테 정말 한 줄기 빛이 되는 좋은 정보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저희가 언제든지 궁금한 이야기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아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네, 네. 네 들으시는 모든 분에게 네. 오늘 꿀잠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